자, 그럼 다음 종목 진단을 또 가볼 텐데요.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YH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미스터 진단 좋은 상담 이종복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오상자이해를 보내주셨어요. 어. 자, 이 종목 6,290원에 15% 비중, 5,680원으로 내려와 있고요. 오늘 5% 빠졌습니다. 자, 오상자이해. 아, 요거 예전에 코로나 때 좀 잘 갔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상자이해 지금 좀 주춤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종부 전문가님, 오상자이해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종목일까요? 그러니까 요새 오선진 선수가 한화이글스로 가서 톡톡하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데 이름이 비슷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술적으로 뭔가가 있어 보여서 제가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을 해갖고 기사를 봤거든요. 테슬라 이슈가 있었어요. 테슬라 이슈가.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시가총액 1000억짜리고 EPS가 475원에 퍼가 12밖에 안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죠? 저평가주라고 할 수도 있을 그런 주식. 그리고 내용을 한번 봤더니 또 이게 이제 그 뭐 엠폭스인지 뭔지 해갖고 이거 코로나 이슈에도 한 번씩 반응을 하는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 자체가 좀 같이 복합적인 게 들어있는 보시다시피 의약품 원료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농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짬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원래 재료에 민감한 거죠. 재료에. 그래서 누군가가 매집을 해갖고 뭐 땡기려고 하면 땡길 수도 있지만 뭐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사람 좀 속병 날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6,290원이면 나름 저점에서 공략하신 분이네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조금 더 빠지면은 5% 더 사서 단가 낮추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6,200원, 6,500원 이것은 기술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좀 길게 볼 수 있는 분이라면 뭔가가 재료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매도를 하시고 주도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뭔가가 있어 보인다. 거래량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뭔가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주식을 뭐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났네 막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 주식을 연구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만약에 이 주식이 6,500원대 돌파 시도가 나올 때 거래가 터지면 한 번은 7,500원에서 8,000원 시도가 나올 수는 있어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밀리면 추가 매수는 가능이고 최소 못 팔아도 6,200원에서 6,500원까지는 한 2주 정도 시간을 둔다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는 있다. 거기서 팔고 이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욕심내고 싶으면 추이 살펴보면서 기술적으로 7,500원에서 8,000원까지도 노려볼 만한 어떤 펀더멘탈은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